자, 수요일이죠. 우리 이웃들과 함께 이슈에 대해 얘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 누리과정 예산 논란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으로 유치원에 2,524억 원을, 경기도 교육청은 유치원에 5,100억 원을 편성했으나 시도 지방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따라 내년도 서울시와 경기도의 누리과정 예산은 0원으로 이대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당장 새해 초부터 보육대란이 우려됩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 교육청과 경기도 교육청은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부담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예. 오늘 서울시의회 본회의가 열리는 날인데요. 많은 이들의 눈길이 누리과정 예산에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반찬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에 둘러싼 논란, 시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얘기 나눠줄 두분 모셨습니다. 구태희 씨와 오늘 새롭게 함께하시는 공웅재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공웅재 씨 오늘 아침 반찬을 통해서 처음 인사드리는데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6살, 4살 된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이면서 어린이 어깨동무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웅재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6살, 4살 두 아이를 키우시는 아버지시니까 오늘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3년째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장 속이 타는 거는 어린아이들을, 그 미취학 아동들을 키우는 부모들일 텐데, 두분 주위에서 이 어린이집 보낸 분들도 구태희 씨 계실 거고, 어린이집 직접 보내고 계실 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태희 씨부터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뭐 아이를 키우고 있지 않다 보니까요. 네. 제가 이제 어저녁에 SNS로 친구들이 물어봤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어떠냐? 예. 그랬더니, 이 어떤 부모는 이제 아이 낳지 말라는 얘기 같다. 더 이상 아이도 하면 안될것 같아. 이런 친구도 있었고, 또한 친구는 이제 정말 힘든 집 가정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내기도 힘들 것 같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되게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정부가 거짓말하지 않고 좀 공약한 거, 또 제대로 약속한 거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이 예, 그렇군요. 공웅재 씨는 어떻게 체감하세요? 네, 저는 두 아이를 실제로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체감되는 문제이고요. 주변에도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기 때문에 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이런 문제가 불거져서 맞아요. 연말에 뜻깊게 보내야 되는데 굉장한 불만 그리고 불안,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 못 가면 어떡하나 이런 불만들이 굉장히 많은 게 현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되풀이되는 누리예산 보육 갈등에 사실 보는 시민들도 더 지친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정부는 이제 지방의회 교부금을 다 내려보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결하라 이런 입장이고요. 또 지방의회는 누리예산은 대통령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에서 편성을 하라는 입장이잖아요.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공재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대통령 공약에서도 나왔듯이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은 나라에서 책임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대통령의 공약에서 0에서 5세까지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국가가 이 아이들의 보육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현실적으로나 이치적으로나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구태희 씨는 어떻게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께서 2012년 대선 토론 당시에 얘기를 하셨거든요. 0세부터 5세까지 무상교육 하시겠다. 네. 그리고 또그 2013년도 1월에 전국의 시도사 협의회,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이 보육 사업처럼 전국 단위의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말로만 지금 자꾸 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제 보여야 될 때인데 자꾸 이게 서로가 떠넘기는 식이라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 공이 지방 쪽으로, 지방자치단체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아예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은 이제 교육기관을 그 대상으로 하지, 보육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요. 내년도 누리 예산으로 유치원에 대해서만 영유아법을 근거로 2,524억 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서울시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러면 왜 유치원만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느냐, 어린이집은 편성이 안돼 있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전액 삭감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이유, 제가 볼 때는 시의회의 판단도 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교육청도 그렇고 시의회도 그렇고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그 유아교육법을 살펴보면은 네. 이 초등학교 취학 직전에 3년의 유아교육은 다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어디에도 유치원만 해당된다는 말은 없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어디를 가든지 3년 전이면 가능해야 되는 구조인데 네. 그렇지 못한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뭐 어느 연령에는 예산을 투입하고 뭐 이렇게 안 하고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치원만 예. 하는 거는. 그리고 또 결국 재원 조달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못하고 무상복지 대선 공약을 한 이 정부가 또는 부처가 좀 책임 있게 나서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네. 이 괜히 엉뚱한 싸움으로 고래 등의 사업 그 싸움 새우 등 터진다고 네. 예, 학부모들만 네 예. 학부모들만 애가 타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사실 서울시 의회나 교육청의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정부가 공약을 한 것이고.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고 지방으로 다 내려버리면 막당 재정 부담을 사실은 의회나 시나 교육청에서 안게 되니까요. 그런 네. 부담이 크다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벌어지는 싸움들을 보면 실제로 아이들, 우리 아이들 그리고 부모들의 의사는 안중에도 없이 사실은 정치적인 싸움인 것처럼 그런 느낌이 사실은 예. 크기도 네. 합니다. 정말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너무 정면 충돌을 좀 자제를 하고 해법을 조금씩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피해는 고스란히 이제 내년 1월부터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임시 방편으로라도 좀 대책을 세워야 할 텐데 어떤 해법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뭐 끝까지 대치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참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뭐 임시 방편으로 몇 달간 한다고 해서 이것도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끝장을 봐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간에 누가 책임지시든지 네. 그것들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구조나 대화 테이블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정확한 지원 주체나 그다음에 이 법률로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죠. 공주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올해가 사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뭐 주변에 있는 부모들 얘기를 들어보거나 인터넷 카페에 가서 보면 굉장히 불안감을 떨치고 불안감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임시방편으로만 몇 년째 계속 이 문제를 해결을 해오고 있는데요. 더 이상 이런 불안감을 부모들한테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사실은 책임지고 임기 내에 이 문제를 국가가 해결하겠다 이런 선언을 하고 앞으로는 사실 국가 재정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것만이 원칙적인 해결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상황으로만 봤을 때 내년 1월부터는 누리과정 예산이 이제 지원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일부 지자체 의회에서 이런 편법을 내놓은 것이 교사들의 인건비로 책정되어 있는 예산을 일부 끌어다가 1~2개월 정도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이른바 땜질 처방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어떤 뭐 부작용도 예상이 됩니다. 구태희 씨는 이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지자체에서 이 교사들의 인건비를 줄인다? 저는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일을 하지 돈이 일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절대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일시적인 불끄기는 그냥 정부에게 버티기를 분명히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끄기가 아니라 논의를 해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예. 이 문제는 누가 지금 자꾸 뭐 잠깐 불 끄고 누가 잠깐 얘기 끝내고 이런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이거 저희가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져 왔던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모여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같이 목소리를 좀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구태희 씨랑 비슷한 생각인데요. 선생님들의 인건비를 깎아서 다른 데 또 쓴다는 것은 결국은 아랫도를 빼서 윗도를 개는 것과 그렇죠. 똑같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론적으로 원칙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이러한 이 같은 선례가 계속 될 것이고 애꿎은 네. 피해자들만 계속 양산이 되기 때문에 의회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방책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사실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대화의 통로
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이 밖에도 사실 교육청에서도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2016년도 예산안에 예비비로 630억 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사실 이게 용도는 교실의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데 쓸 목적으로 책정한 예비비인데 아마도 정부로부터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이 예비비가 누리 예산으로 쓸 확률이 높습니다. 이는 곧 교육환경 질 저하로 좀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악순환을 계속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고은재 씨 먼저 대답해 주신다면. 이런 문제,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는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들 때문에 사실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질들이 질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국가가 의무를 다해야 될 문제들의 재정 투입이 안 되면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보육을 받을 권리만큼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도 권리거든요. 예. 이런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만 사실 아이들의 교육의 질도 보육의 질도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구태희 씨는 어떻게 보시죠? 분명 교육의 질의 저하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미 교육청, 전국에 있는 교육청들의 채무가 20조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도리어 지금 채무를 갚아야 되는데 갚지는 못하고 네. 예비비를 갖다 쓴다. 이거는 뭐 불보듯 뻔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이제 쪽지 예산이라고 하죠. 국회의원들이 이제 지역구에 이 선심 쓰듯이 예산 늘려나는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또 뭐 감세 혜택이라든지 또는 상속세나 이런 것들은 줄여나가면서 정작 중요한 보육과 교육은 뒷전이다. 저는 대한민국이 정말 걱정됩니다. 교육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먼저 우선시돼야지 저는 대한민국이 바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구태희 씨가 약간 언급을 해 주시긴 했는데 이게 바로 그 예산 문제가 세수가 부족해가지고 일단은 돈이 일단 뭐 주머니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예산으로 편성하느냐라는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렇다 보니까 그러면 그 예산의 양은 한정되어 있고 이것을 나눠주려면 이걸 보편적으로 모든 아이들에게 나눠줄 게 아니라 선별적으로 차등 지원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고은재 씨부터 얘기해 주세요. 차등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평등의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네. 교육과 보육은 누구나에게 평등하게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복지를 선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세금을 선별적으로 좀 부과를 해서 돈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보편적인 복지를 더 많이 확산하는 것이 이치에도 맞고 우리 아이들의 성장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뭐 저는 제가 청소년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 청소년들을 만날 때 가장 좀 마음이 아프거나 슬픈 일은 이 어중간한 이제 영역에 있는 친구들입니다. 네. 뭐 예를 들어 차상위 친구들은 무료나 뭐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혜택들이 돌아가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부유한 집의 친구들은 학원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게 되죠. 근데 그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친구들은 결국 길거리를 돌아다니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보편적 복지 그래서 또 선별적 복지 이 논의는 이제 그만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모든 우리 대한민국의 자식들이고 자녀들인데 뭐 누구만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해서 서로가 갈등만 키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누리 과정을 좀 새롭게 바라봐야 되는데 네. 이 대한민국 교육 뭐 좀 파탄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요. 자꾸만. 네. 그래서 유엔이나 뭐 대한민국 헌법에도 교육의 권리는 누구에나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육이 의무 교육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 네. 근데 중학생 때까지 의무 교육인데 벌써 유치원 때부터 뭐 누군 되고 누군 안 된다? 저는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이럴 때마다 사실 또 답답한 게 시민이잖아요. 두 분도 시민이지만 이처럼 뭐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이제 갈등을 빚고 있을 때 이를 막을 뭐 방법이랄까 혹은 뭐 시민으로서 목소리를 낼 방법이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구태희 씨? 네. 이 소통과 협의의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예. 이 사실 뭐 제도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인식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구조의 문제라든지 좀 여러 가지 변화가 필요하긴 한데 어쨌든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조정자의 역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조정자가 어쨌든 양측의 입장을 중립적으로 좀 받아들이고 서로 조율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시민사회가 그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또는 뭐 다른 뭐 시민들이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조정자의 역할을 통해서 서로가 조율할 수 있는 뭐 대화의 테이블이나 구조를 만드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예를 들어 3자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거죠. 뭐 네. 국가랑 중앙정부랑 뭐 지방정부들이.
그래서 매년 좀 중요 사안들을 논의를 해서 결정을 확실히 내리고 저는 진행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흥재 씨. 네,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사실 인터넷을 보면 굉장히 불만 섞인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하고들 계시는데요, 부모님들이요. 근데 사실 그것만으로는 자기의 불만을 표출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국회에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도 네. 있고요, 뭐 정부도 있고요, 우리의 민의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대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런 불편을 겪고 있고 이런 것들은 부당하니까 제대로 정정당당하게 해결해 줘야 된다. 이런 뭐 민원성 글이라도 좋고요. 직접 네. 전화를 한다던가 해서 직접적으로 시민들의 뜻을 정확하게 표출하고 시민들의 뜻대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명확한 입장 그리고 직접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것들만이 사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민의 힘 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오늘 그 누리과정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아,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의회 본회의가 오늘 있습니다. 자, 누리과정 예산이 또 어떤 라운드로 돌입을 하게 될지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뭐 누가 잘했네, 누가 못했네, 책임 떠넘기기였다면 사실 시민들이 바라는 건 이거거든요.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달라는 거. 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오늘 두 분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흥재 씨 처음 만났는데 괜찮게 또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예,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